다빈치라는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구멍을 낸 후에 팔들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10분 이상 하는 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상하초등학교 5학년 1반 정의선이라고 합니다. 꿈이 뭐예요? 환자를 고치는 의사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일은 진짜 멋진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구멍주머니, 소녀관, 손 바깥대기, 방광. 잘구려. 아니 암기력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 수가 있죠? 아니 저거 어떻게 필기 없이 기억을 하지? 우선 호흡기의 순서는 입과 코로 들어간 건 기관으로 통해서 폐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 폐에선 기관지로 이렇게 폐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소화계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녹말을 당분, 엿당으로 바꿔주고 분해해가지고 저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위에서는 강한 산성이 나와서 한 번 더 분해해준 뒤 포장해서 영양소를 다 흡수해요. 수분은 대장에서 계속 빠지고 그것들은 다 이 콩팥 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쪽으로는 수분들은 보먼주머니에 모이게 되는데 이 보먼주머니에서 오줌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세뇨관을 통해서 콩팥 깔때기까지 오줌들을 다 이동시키거든요. 끝이에요. 9살 때 되니까 2학년에서 로봇 수업부가 있거든요. 그거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 중에서도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완전 미래지. 우리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제에 대한 네가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해가지고 출력해 너한테 줄 수는 있어. 우선이가 네가 너에 대해 그 정보를 넣으려면 그 정보를 누군가한테 사와야 돼. 아버님 직업이 뭔지 여쭤볼까요? 제 직업은 비뇨기과 의사고요. 비뇨기과 의사. 저는 대학병원에서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아빠가 수술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집에 와서 자주 하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 때쯤 그때부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5살 때 저희 아빠가 진료를 하시는데 진료하고 나서 환자분께서 나오시는데 그때 되게 웃고 계셨거든요. 그때 미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네, 환자분의 미소를. 네, 존경해요. 이게 멘토잖아요, 멘토. 멘토로 하나 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피가 안 나는 문제가 음악 프로를 봐? 감염이 된 거예요. 무슨 병 때문에 저런 게 왔나? 다음에 죽어버린다.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하는 수술 중에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냐? 안광을 떼내야 돼. 사람들은 자기 몸의 일부가 사라지는 걸 매우 가슴 아파하거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너도 느껴지니? 이런 속마음까지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에 대한. 그렇죠. 제 아들이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의사가 될 거라면 실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온전하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쏟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멋진...
왁스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아빠 병원에 왁스 로봇을 하잖아요. 로봇이 로봇. 어떻게 작동해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응.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추천해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추천해줘. 많은 유명한 암 선생님들이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에 학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봇이 진단을 하고 수술 같은 경우는 다빈치 같은 수술은 로봇이 하겠네요. 그렇지. 그런 시대가 되겠지. 다빈치는 의사의 수술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라질 수 있겠죠. 아, 여기서 이렇게 절망을 아니 근데 저런 생각을 뭐? 한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대단한 아이다. 데니스트롱 박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셨냐면은 사람을 내 로봇으로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일하셨어요. 그런 거랑 제가 똑같아가지고 점점 더 관심을 보이다가 존경하게 됐어요. 의사님 박사님 만나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는 거 많았었잖아. 네.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사실 요즘 뭐 로봇, 뭐 신문 뉴스 보면 항상 나와요.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인공지능 로봇들이 뭐 사람의 직업을 가져갈 거 막 걱정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보험, 자동차 세일즈 판매 그런 직업들은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기면서 그게 다 새로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로봇들도 진짜 로봇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사람들 직업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직업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직업들이 새로운 직업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죠. 박사님은 만약에 박사님이 계획한 게 있었는데 벌써 딴 데에서 박사님이 만들고 있는 도중에 벌써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미리 만들어놨어. 그럼 일단 기뻐해야죠. 인류를 구하고 사람의 생물을 구한다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누가 먼저 개발했다는 건 그게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온 걸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뭘 할까 하는 생각을 항상 그런 진취적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야, 좋은 멘트인데요.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실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실패해요. 맞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면 끝이야. 하지만 그 실패해서 보고 배운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빨리 커요. 빨리 커갖고 저랑 같이 연구해야죠. 사람 의사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봇이 위로해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로봇이 아무리 프로그래밍을 엄청나게 멋지게 다 인공지능을 했다고 해도 로봇이 해주는 거랑은 사람이 해주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야, 쟤 뭐야? 그럼 이
인공지능을 작게 작은 로봇에다가 주입해가지고 쫙 퍼지면서 몸을 다 진료하고 다니는 그런 거를 진짜 현실로 만들 수 없을까? 아 뭐 하는데 하는데? 신이시여, 저만 믿으소서. 원통 모양에다가 여기 가운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안테나가 있고 그 안테나 바로 옆에 조그마한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 3D 프린터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 팔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통이면 이 좌우에 팔이 있어요. 근데 그 팔이 생체 모방으로 해가지고 집게발 개 그리고 다리는 물갈퀴로 개구리의 물갈퀴를 생각하세요. 혈관성을 헤엄쳐 다녀야 하니까요. 이것도 연계와 막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진짜 실현이 될지도 궁금하고 지금은 얼마나 나노 기술이 갔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들고 싶은 이 나노 로봇의 소재는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고 싶은데 그 이유가 탄소 나노 튜브는 철보다 100배 더 단단하고 다이아몬드랑 열 전도율도 같고 구리와 전기를 전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맞아. 그 말한 대로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지금 암 치료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이미 개발이 됐어요? 얘기를 할수록 마이크로 나노 로봇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있어 보이고 또 관심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디어도 많아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PPT로 만든 무료 쿠폰인데 무료 쿠폰. 만약에 이걸 아프면 직접 오셔도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께 양보를 하셔도 돼요. 무료 주변에 있어.